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내년부터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96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내년부터 3년간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한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이 시행됩니다. 지난 21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관련 내용을 공고했습니다.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요건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으로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고용 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당 월 최대 80만 원을 12개월 분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의 60%가 지원 단가보다 적을 경우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주는 내년 7월 1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지사에서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과 전자신청을 통한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번 지원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기업의 장애인 고용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농구 코트를 뜨겁게 불태웠던 2021 KWBL 휠체어 농구리그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12월 22일 서울 리베라 호텔에서 2021 KWBL 휠체어 농구리그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휠체어 농구 선수단과 지도자, 관계자 등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최종 순위는 정규리그 1위로 챔피언전에 진출한 서울특별시청이 리그 3연패의 영광을 안았고 2위는 제주 삼다수, 3위는 춘천시 장애인체육회로 결정됐습니다. 개인 시상 부문에서는 서울 오동석 선수가 MVP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지도자상에는 서울시청이 우승을 이끈 김영무 감독이 선정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앞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부당한 대우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지난 12월 21일 경기도 신체장애인복지회 소속 회원 80여 명은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앞에서 거짓말로 장애인을 농락하는 도로공사는 각성하라며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한국도로공사가 국유지 임대 과정에서 거짓 사유로 장애인의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일반인에게는 임대를 승인해주며 차별했다면서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공사 직원으로부터 모욕을 당했다고 성토했습니다. 이후 당사자는 우여곡절 끝에 맺은 계약 갱신도 7개월 만에 강제 퇴거를 명령받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국유지 무단 점유자 신분이 돼 전과자가 됐고 변상금을 물어내야만 했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한편 공사 측은 해당 부지는 매각 절차 진행 중으로 임대 계약이 불과해 임대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2021년 당시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매각 처분이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2021년 3월에 사용자에게 상의도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불거져 거짓 답변으로 장애인을 기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양시 의회 의원들이 런웨이 위 패션 모델이 됐습니다. 사회적 기업에서 만든 의상을 입고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나섰는데요. 현장에 권용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한켠에 마련된 야외 무대. 아름다운 선율에 공연 무대 뒤에 이어진 패션쇼 순서. 런웨이에 남녀 모델들 포즈가 왠지 어색한 듯 보이는 것은 이날의 특별 이벤트 때문입니다. 고양시 의회 의원들이 사회적 기업에서 만든 의상과 패션 아이템을 두르고 워킹에 열심입니다. 이날만큼은 의회의 정장을 입고 하나 된 마음으로 패션 모델로 데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바자회와 캠페인을 겸한 무대입니다.
처음 무대에 섰습니다. 그런 만큼 많이 떨렸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와 그리고 꼭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저희가 직접 이렇게 모델이 돼서 한다는 게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떨리기도 했지만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시민들과 나눔 문화 인식을 나누는 데에는 도움이 된 듯합니다. 차례 나왔는데 날씨도 춥지도 않고 기부 문화 확산에 좋은 것 같아요. 또 다른 바자회장. 아파트 단지들 사이 공원길에 펼쳐진 천막들과 갖가지 물건들이 오가는 사람들을 맞습니다. 무려 21년째 이어오는 고향 YWCA 나눔 행사는 코로나19로 그 명맥이 끊길 위기를 맞았었지만 지난번 위드 코로나 기간을 통해 올해도 어김없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고향 YWCA 회원들이 손수 만들어주신 물품과 고향시의 각처에서 보내주신 후원 물품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금으로 여성 노동자를 위해서 쓰여지는 특별한 행사입니다. 나눔이 나눔을 만들고 그 나눔으로 인해 또 다른 나눔을 행하게 되는 나눔의 미학. 나눔은 나눌수록 커지는 마력을 가졌습니다. 나눔 행사 파이팅! 복지TV 경기방송 권용찬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는 시민들이 주도하는 특별한 무용제가 있습니다. 고양 국제 무용제인데요. 7회를 넘긴 무용제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용찬 기자입니다. 둘의 콘서트, 고양 평화문화제, 고양 국제 무용제. 이 세 개의 공연제는 고향 시민들의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탄생한 시민주도 문화공연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로 제7회를 맞은 고향 국제무용제는 시민들의 재능봉사가 국제행사에 걸맞은 규모와 짜임새를 갖추는 근간이 되주었습니다. 고양시 안무가전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고양 국제무용제 운영위가 고양시 시민분들이시거든요. 이 시민분들의 힘이 아니었으면 저희가 여기 7회까지 오는 거는 있을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부터 해서 초청, 이메일 번역까지 전부 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1회 뿌리를 내려서 고양 시민들이 주도가 된 그러한 국제무용제인 거죠. 국경, 종교, 이념을 초월한 글로벌 통용어로서의 무용을 보호 육성하는 유네스코 국제무용평의회 CID 유네스코가 국내 네 번째로 고양시의 지부 자격을 비준해 줌으로써 고양 국제무용제의 글로벌 위상은 더욱 공고해지게 되었습니다. 고양시의 문화적 자존심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브랜드가 될 수 있는 무용제가 되기를 바라고요. 더 많은 고양 시민들이 국제도시로서의 그 시민으로서의 어떤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양 국제무용제가 척박한 무용공연계에 활력을 주고 국제문화교류의 창구 역할 또한 기대되는 가운데 여타 민간 행사와의 형평성 때문에 고양시의 행사 지원 예산은 지난 2회부터 7회까지 6년 내내 동결되어 온 점이 아쉬움으로 지적됩니다. 시민 주도의 문화재가 국제 행사로 발전해서 한 도시의 유무형적 자산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할지 미래 가치에 대한 지혜로운 논의와 계획 수립이 필요한 때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권용찬입니다. 노숙인들의 일상을 찾아주기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들이 마련됐습니다. 정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 마무리를 위한 기획. 의정부 희망회복지원센터 이용인들은 특별한 여행을 합니다. 센터의 문화체험 프로젝트 마무리 일정이 지난 24일 진행됐습니다. 6개월 동안 지속적인 사업을 진행했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건 가장 근본은 문화 회복인데 누구나 다 어떤 문화가 있어요. 문화가 있는데 이걸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느꼈던 감정을 되살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수도권 최초 운행되고 의정부의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경전철을 이용해
동네 구석구석을 탐방합니다. 음악으로 같이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분들이 악기를 배우면서 상당히 되게 즐거워하셨어요. 문화로서 음악으로서 되게 많이 힐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센터에서 만났던 음악 시간. 오늘은 음악 학원에서 피아노 연주, 오카리나 연주를 감상하며 선물과 함께 노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름다운 작품으로 채워진 캘리그라피 학원 체험으로 이어졌습니다. 드로잉북하고 붓펜 들고 올라오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설레임도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약간 울컥한 것도 있는데 글씨를 통해서 이렇게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동안 센터에서 연습하며 익힌 솜씨에 정성까지 더해 멋진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듭니다. 제가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만들면서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현장 체험 활동을 통해 느끼는 감흥은 새로운 감동이기도 합니다. 글씨가 스스로를 위로할 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걸 배우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한때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고 이웃이었을 센터 이용인들. 그들의 일상을 찾아주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장애인들에게 문화예술의 접근 기회를 높여주기 위한 다채로운 공연이 충남 아산에서 열렸습니다. 노혜림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충남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2021년 장애인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공연은 시각장애인 아산지회 소속 무지개 밴드의 공연으로 시작되어 충남복지협회의 방송댄스, 하모니카 공연을 비롯한 민요자매, 당군안타, 바퀴달린성악가, 춘향전, 사물놀이, 미라클보이즈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 심각한 상황까지 대두되고 여러 가지 형평상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 공연하시는 분과 최소한 인원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축제는 사단법인 국제장애인문화교류충남협회가 주관하고 아산시청이 주최하였으며 안전한 공연 관람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되었습니다. 복지TV 뉴스 노혜림입니다. 추운 겨울 연탄을 통해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가 진행됐습니다. 사단법인 좋은 이웃이 연말 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펼쳤습니다. 그 시작으로 지난 23일 강동구 소재지 상일동 부근에서 복지TV 김선우 사장과 이정훈 강동구청장, 좋은 이웃 김소당 회장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연탄 릴레이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사단법인 좋은 이웃 김소당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연탄 후원 등이 줄어들어 겨울철 소외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목표로 정한 2만 장 연탄 모금을 달성해 더 많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남도가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을 초청해 감사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노혜림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충남 홍성군 제2컨벤션 웨딩홀에서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초청 만남의 날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행사는 각 기관 단체장과 유병성 광복회 충남 지부장, 8개 보훈단체 도 지부장,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충청남의 도전의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목표가 독립유공자와 호손들, 또 6.25 참전을 원하지 못하는 많은 국가 보훈 대상들을 17개 지부에서 가장 젊으시는 충청남도가 되자 그게 또한 도전의 목표입니다. 충청남도는 지난해부터 대전 충남 소재 병 의원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시내버스 요금도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시책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노혜림입니다. 충효의 사상을 되새기는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는데요. 자세한 소식 황병양 기자가 전합니다. 충효의 대상 시상식 및 시민대 강연회가 지난 23일 롯데호텔 부산 크리스탈 볼륨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시상식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부산시장 등 많은 인사와 내빈들이 참석하여 행사에 더욱 빛을 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축하 공연으로 시작하여 세계 167개국 초중고 글짓기 대회 시상식과 함께 충유의 교육 동영상 시청 소감문 대회 시상식, 충유의 실천 모범 청소년 장학금 수여식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충유의 대상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수상을 한 동시에 수상 소감도 함께 전했습니다. 정말 귀한 상을 준비해 주셔서 제가 꿈꿔왔던 나라 왔다 이렇게 만져주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제가 수상의 현장에 왔습니다. 그 밖에도 부산광역시장 표창장을 비롯하여 시의회 의장 감사장, 부산시 교육감 감사장, 충효의 충상, 효상, 예상 등 다양한 상들이 수상자들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충효의 사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더불어 우리 한민족의 정신문화인 충효의 사상과 학문을 연구하고 더욱 실천하여 우리 사회가 한층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복지TV 부산방송 황경영입니다. 제4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조직위원회는 지난 12월 20일 중앙보훈회관에서 2021년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수칙을 엄수한 가운데 온 오프라인으로 행사 규모를 최소화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에는 충청남도 양승조 도지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홍준표 국회의원 등이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제4회 아시아 리더 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탁월한 리더십과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인물을 발굴하는 제4회 아시아 리더 대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2021 제4회 아시아 리더 대회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마련됐습니다. 정치 의정 발전 부문에서는 홍준표 국회의원과 이상민 국회의원이 수상했고 지방 행정 부문에서는 이성호 양주시장과 박윤국 포천시장, 신동헌 경기 광주시장 등이 수상했습니다. 60-70년대 김일 선수를 기억하시나요? 고흥군 거금도에서 김일 프로 레슬러의 동상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이영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과 김일 기념사업회가 지난 27일 금산면에 위치한 김일 기념체육관 입구에서 동상 제막식을 갖고 김일 선수의 위상을 널리 알리기로 해 이 지역 스포츠 산업 활성화에 새로운 구심점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치기왕 고 김일 선수를 기리는 동상은 사업비 4억 4천만 원을 들여 청동 재질에 높이 5m로 제작 건립됐습니다. 이날 제막식은 송기근 고흥 군수와 김일 기념사업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엄숙히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날 기념체육관 실내에서는 생전에 김일 선수 경기 모습 등을 영상으로 보여줘 박치기 한 방으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줬던 선수의 높은 위상을 새삼 떠오르게 했습니다.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내 고향 공의 을을 빛낸 자랑스러운 스포츠 영웅 김일 선생 동상 제막식을 하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앞으로 손색이 없도록 잘할 것이고 우리 고흥 군민 또한 거기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김일 선생님의 정신과 어를 새기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프로 레슬러 김일 선수는 1929년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에서 태어나 1957년 역도산 체육관 문화생으로 입문하면서 레슬링을 시작해 박치기를 특기로 극동 헤비급 챔피언, 세계 헤비급 챔피언에 오르는 등의 활약을 하고 2006년 10월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며 고향에 묻혔습니다. 우리 김일 기념사업회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김일 기념사업회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역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흥군과 김일 기념사업회는 동상 제막식을 계기로 잊혀져가는 프로 레슬링의 부활과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홍보센터 건립과 함께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해 관광과 스포츠가 융합된 체육 문화산업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여수의 바다와 섬을 섬세한 붓터치로 표현한 정유미 작가의 개인전이 여수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이 자연을 품은 작품들을 이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18일부터 GS칼테스 예울마루에서는 창작 스튜디오 2기 입주 작가전 정유미 작가의 물과 섬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장도 창작 스튜디오에서 8개월 동안 머물면서 바라본 여수의 섬을 둘러보며 작가가 느낀 심상을 화폭에 담아낸 작품이 선을 보입니다. 물감을 여러 겹 중첩시키며 선으로 섬세하게 표현한 작품들은 마치 추상화처럼 보이지만 살아 움직이는 자연의 역동성을 드로잉으로 표현하고 유유히 흘러가는 시간의 풍경을 담아내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이번 전시 제목은 물과 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수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도 서해와 동해보다도 굉장히 그 아름다운 윤술이 빛나는 곳에서 머물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감사함을 느꼈고 그로부터 제가 이제 영감을 받은 바가 그림으로 때로는 드로잉으로 표현되는 그런 작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그리고 여수 세 곳의 레지던시에서 작업을 이온 정유미 작가는 바다의 풍경을 끊임없이 흘러가는 물의 움직임과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물을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으로 표현해 자신의 상상력을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포근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역동적이며 입체적인 느낌을 자아낸 자연의 풍경은 섬과 바다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 자연 속의 풍취를 여유롭게 감상해 볼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섬세한 붓질로 담아낸 여수의 바다와 섬을 느껴보는 전시 물과 섬은 내년 1월 12일까지 여수 장도 전시관에서 계속됩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검은 호랑이의 해인 이민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는 호랑이와 얽힌 풍속과 사자성어도 많은데요. 용맹함의 상징인 호랑이처럼 2022년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